영리활동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된 청주시 의원을 동료 의원들이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한 청주시 의원이 시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이 운영하던 보안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조사를 벌였지만 이 건에 개입한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해당 의원이 두 달간 영리 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시의회에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권 개입은 애초에 없었고 두 달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규정을 알지 못해 벌어진 단순한 실수라는 겁니다. 다수의 의원들도 똑같은 법률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해야지 나만의 그 잣대를 갖고 법률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면 되겠느냐. 청주시 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은 윤리특위에 회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로 강제된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게 의원들의 말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건만 별도로 또 윤리특위에 회부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논란이 생겼을 거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자유로운 의원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없어요. 잦은 이권 개입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모든 지방의원이 겸직 여부를 신고하고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청주시 의회에서 겸직이나 겸업을 신고한 의원은 38명 가운데 10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